이 모든 게 여기는 겨루입니다. 한쪽에는 먹을 갈고 한쪽에는 붉은 먹을 갈아서 옷자락에 넣어서 다니면서 섰다고 해서 포배루라고도 불리고 포배루를 열고 지난 70년대 초부터 수집한 게 1,500여 점 됩니다. 계엄주의 보물은 진짜 여기 다 모였어요. 이렇게 다양하게 수집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액땜이 돈이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. 그래요? 아이고야, 이거는 고려 중립 때 나온 벼루 같아요. 평생 소원이 벼루 방관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. 더 늦기 전에 이 벼루가 가진 아름다움을 널리 보여주고 싶습니다.